이 아빠 우리 대주님 고집도 고집이지만 어떻게 내 부모 형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지금 현재 내 가정보다 내 부모 형제. 이 아빠가 한쪽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누가 빨리 돌아가셨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다 아니 돌아가셨어요. 아니 우리 여기 대주님네 남편분의 아버님이 이쪽 그래서 가셨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장남의 자리를 해야 되고 내가 남편처럼 내가 신랑처럼 내 그리고 내 동생들한테 내가 내 아빠처럼 장남이에요. 장남.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이끌고 가야 돼서 내가 내 가정, 내 식구들보다 내 부모 형제한테 자리가 너무 크신 분이야. 그래서 금전으로라든 마음으로라든 내 식구가 일이 있어도 내 부모 형제가 먼저고 거기에 돈을 먼저 줘야 되고 거기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를 더 챙겨야 되는 게 우리 아버지야. 대답을 해주셔야 돼. 이거 안 나와 엄마가. 예. 그러니까 평생을 지금 그러고 살아와요. 그치. 엄마니까 아빠랑 살지. 아무도 못 살아. 이 아버지 성격을 누구도 못 맞춰요. 고집도 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젊어서부터 지금 그러고 살아왔는데? 평생을 엄마가 희생을 하고 살아야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 엄마 손에서는요, 물이 마를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을 고생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근데 당신이 잘났다라고 생각. 우리 기준님이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잘살 수가 없고 잘날 수가 없어. 근데 뒤에서 뒷받침을 다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내 잘나소가 되시는 분이셔. 아무도 있잖아요. 우리 대주님하고 살면 못 맞춰 살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막 돈도 다 퍼줘. 뭐도 다 갖다 주나 봐. 우리 대주님이. 예. 우리 기준님이니까 살아. 그 성격을 맞추고 뭐 먹는 것도 되게 까탈스러워. 그래서 내가 까탈스러운 거다 맞춰주고 하다 보니 나만 힘들고 나만 골병 들고 내 몸만 힘들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기준님이. 고달파요. 정말 눈에 눈물이 나도 펑펑 울어도 시원찮을 정도야. 근데 내 자식이 또 나처럼 살까봐 우리 기준님은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엄마는 뭔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평생 내 손에 계속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고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도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써야지 여기에 대고 돈좀 주세요 하기엔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얘기를 못해. 그리고 되게 나한테는 돈을 잘안써 우리 대주님이. 우리 기준님한테 돈을 안 쓴다고. 밥한 그릇도 안 사주려고 그래. 그치?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가서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퍼주고 나가서 호인이야. 나가서는 엄청 잘해. 오만 사람 다 사주고 누가 조금만 앞에서 앉아서 힘들다 이러면 돈다 퍼줘. 근데 우리 기준님이 앉아서 아무리 울어도 돈을 안 주는 게 우리 대주님이다 그래. 내가 뭐 조금 보태서 뭐좀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정말 아쉬운 소리를 정말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올 정도로 엄마가 사정을 해야지 돈이 조금 나올까? 안 나와. 그죠? 아이고, 우리 기준님은 근데 건강 좀 많이 챙기세요. 내가 몸수가 너무 많이 안 좋아. 안 무릎 좋아. 관절도 안 좋다. 허리 관절도 안 좋다. 내가 혈액 순환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손발이 저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뒷목도 뻣뻣하고 내가 머리도 아파. 자꾸 좀 그래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병원을 못 간다. 왜? 그 돈이 가고 있는데? 아까워서. 아니, 가고 있는데. 더 가야 돼. 엄마, 지금은 엄마가 되게 아쉬울 때만 움직여. 예, 정이 힘들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을 가셔서 될 상황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미리미리 가서 조금 안 좋으면 미리 가서 조금 치료를 받아서 움직이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참다가 가셔. 그러다 보니, 금방금방 치료될 게, 무거. 그리고 우리 기준님한테도 내가 우리 친정 쪽으로 따라 들어오는 신의 주력이 높다 보니 내가 신의 가물이 높아. 그러다 보니 발좀 뻗을게요. 내가 고력이 많아. 내가 힘들어야 되고, 그리고 할머니가 따라다니는,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신의 주력이 높아. 제가요?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내가 꿈도 잘 꾸고요.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이런 것도 내가 직감, 직성이 되게 높으신 편이세요. 꿈은 매일 꾸는데도 왜냐면 그 꿈을 잊어버려요. 기억하면 안 돼요. 막 기억하면 힘들어서 안 돼. 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내가 손에 뭔가 재주를 가지고 내가 손에 기술을 가지고 뭐 음식을 해도 똑같이 해도 왜 손맛이 있다 하지. 우리 기주님이 그러신 분이야. 뭐 손으로 꾸미고 손으로 재주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지금 현재 우리 기주님 일하고 계세요?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엄마 이렇게 뭐 이렇게 스카우트처럼 뭐 좀 일을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거기를 가시면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 돈은 벌지언정. 네, 힘들어.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자꾸 좀 확장을 하려고 확장을 하면은 지금 오라고는 하는데 가면 힘들어 몸이. 네,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몸이 안 따라줘서 그냥 지금은 조금씩 알바식으로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요. 주말 같을 때 와서 이렇게 집에서 갔다가도 해주고는 있는데 거기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나가서 벌어오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가서 병원비가 더 든다 그래. 그래서 그 일을 지금처럼 그냥 조금 조금씩 도와는 주시대.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완전히 들어가서 붙박이로 일은 하지 않으셔야 돼. 일을 하시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 엄마 무릎, 허리 내려앉아요. 엄마 잘못하면 눕는다 소리 나오셔. 당장은 아닌데 내가 10년 안에 7년 정도 후면 엄마 내가 눕는다 소리 나오셔. 내가 미리미리 치료 받으시고 미리미리 챙기셔야 돼. 닥치고 가면 늦어 엄마. 지금 아우 막 여기가 자리자리자리자리 하야 막 나는. 그죠? 예, 하고 자꾸 주면 순환이 안 돼. 미리 챙기시고 엄마 보약이라도 한 대 쥐어 먹어 나를 위해서. 자식 걱정 그만하고. 뭔 자식들 낳아놓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니. 나처럼 살까 봐도 걱정이고 잘 살까 봐 걱정이고 못 살까 봐 걱정이고 나처럼 고생할까 봐도 걱정이고. 그치? 그래서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동은 완전 이동은 하지 마시고 남편분도 건강이 안 좋으세요. 내년까지 이 아빠 건강 좀 어떤 것 같아요? 간, 폐 이쪽으로 되게 많이 안 좋으셔.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데? 술, 담배 안 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담배 안 펴도 폐암으로 죽는 사람들 많아. 이 아버지도 내가 자꾸 피곤해. 자도. 그 내가 좀 쉬어도 피곤해. 그리고 이 혈압 쪽으로 우리 대주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으니 내가 그쪽으로 미리미리 좀 챙기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내비둬야지 뭐. 그 고집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아, 감기기가 있어서도 병원 안 가요? 고집이 고집이 엄마 말도 못해 아주. 아, 말도 못해요 아주. 아.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고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 맨날. 네. 근데 누우면 누가 고생해? 우리 기주님의 고생해. 그치? 아직까지는 건강해서 그냥. 근데 엄마가 백날 얘기해도 안 돼. 본인 필요해야 움직이시지 뭐든지 다 그래. 옷을 사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뭘 해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해. 아무리 좋은 옷 사다 줘봐라. 안 입지. 우리 시엄마는 엄마 건강 이 엄마 내년 안에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집안에 상문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네. 내년 몇월 달이에요? 아니 내년까지 조심하시라고 상문이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골골골골 하면서도 내가 버티고 이게 있어. 야, 무릎만 조금 아프시지만 말짱하시네. 내가 여기다 보고 저기다 보고 내가 골골골골 근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러시지만 크게 질병은 없는데 내년에 이 어르신이 누우면 못 일어나셔. 네. 질병이 있는 게 아닌데 누우면 못 일어난다고. 그러세요. 연세 많으시니까. 내년에 상문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 네. 자, 그리고 집안에
우리 큰 따님 같은 경우에도 결혼해서 우리 여기 사이 되실 분이 순하다. 순해요. 내가 그나마 우리 와이프가 이뻐서 그래도 우리 친정 엄마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아니지. 처가. 장모님. 장모님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처가한테 잘하려고 하고 둘이 늦깎이 결혼이지만. 그래도 이게 첫 결혼이에요? 네, 첫 결혼. 둘 다. 네. 그래서 내가 중간에 한 번은 헤어짐이 온다. 여기도 우리 딸도 일부 종사를 못해요. 내가 참고 누르고 가야 되는데 여기도 한 번씩 지랄병이 나서 성격이 한 번씩 확 뒤집어가지고 막 까칠하게 다다다다다 막 그게 있어. 막 사람을 거의 반 미치게 만드는 게 있어. 막 성격이 좀 있어요. 집요한 게 있어. 그러다 보니 여기서 두 부부가 뭐 궁합이 안 좋다 이런 거보다 살면서 우리 기조 그런 거는 잘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궁합은 어떤 것 같아요? 둘이 괜찮아요. 우리 대주가 많이 맞추고 살 거야. 대주가 성격을 많이 죽이고 살고 여기도 보면 남자인데 여자의 직성이 더 높아. 꼼꼼하고 자상해. 근데 우리 사위가. 근데 우리 딸이 오히려 더 조금 무뚝뚝한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좀 자상하게 이렇게가 아니야. 여자들처럼 사근사근 이게 못 돼. 그러다 보니 조금 부딪힘이 있어도 우리 대주가 사위가 잘 이렇게 단둘이 해서 갈 거니 걱정하지 마셔. 그리고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가서 자손도 있겠다. 집안에 좋은 일 있어서 잘 두시고 잘 하시면 그래도 우리 기준님 건강만 잘 챙기셔. 다른 거 없다. 자식 걱정도 이제 그만해도 된다. 다 직장 찾아서 갔으니 걱정 안 해도 되고 내 건강, 남편의 건강. 왼수 같아도 어쨌든 누우면 내가 뒤치다거리 해야 되니. 응? 내가 잘 건강만 잘 챙겨서 가시면. 근데 왜 고집이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요. 평생 그러고 그러면서 본인은 고집 없대요. 나가선 호인이거든. 남들한테는 고집을 안 피워. 집에 와서 내 식구들한테. 네가 고집 세지. 내가 뭔 고집 있니? 내 식구들한테만 그러지. 그래서 건강만 서로 조심하시고. 그래도 엄마 이때까지 정말 이 아빠랑 살아내느라 고생했다 그래. 며느리가 맞춰서 사느라 힘들었고 내가 저 시어머니 까탈스러운 시어머니하고 다 비 맞추고 내가 참 맏며느리로 사느라 고생 많았다 그러셔 우리 할머니가. 버티고 살아와서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니 내가 몸수만 잘 챙겨라. 그러다 보면 내가 금전이 없어서 힘들다 소리는 안 나와. 내가 뭐 펑펑 명품을 사고 이럴 돈은 없어도 내가 내 쓸 거는 있고 내가 내 할 거, 내가 즐길 거, 내가 조금 이렇게 할 건 있으니 건강을 잘 챙기시고 미리미리 보약이라도 지어 드셔서 내가 나중에 봄이 되면 놀러도 가고 가을 되면 단풍 놀러도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자 그래도 못 간다 지금 이제. 아셨죠?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시어머니고 신우들하고 지금 아예 지금 상대를 안 하고 살아요. 여기 못 봐. 신랑 때문에 더 힘들어. 지금 아예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젊어서부터도 시집살 당한 것도 참 철모르고 당한 적이랑 그냥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한갑 넘었고 저도 한갑이 넘었고 이러는데도 또 네.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또 긁더라고. 그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 대주님 때문에. 대주님 중간에 이번, 잘 하셔야 돼. 이번에는 제가 그냥 아예 지금 말을 안 하고 살아요. 네. 말 안 하고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번엔만큼은 제 아빠도 말을 안 하더라고. 왜 전화 한 번 안 하냐, 뭐 어쩌냐, 저쩌냐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 네. 자기도 이제 뭔가 아니까는 이제 그러지. 오죽하면 이제 그러나 싶어서. 왜냐면 그때 일로 해서 제가 죽을 뻔까지 됐거든. 아예 뭐 먹지도 못하고 막 쓰러지기까지 하고 막 병원까지 실려갔었거든. 우리 기준님이 그렇게 할 때는 오죽했겠어. 이때까지도 내가 참고 살았고 내가 뭘 못해주고 저 노인네 나이 드신 아유 그냥 안쓰러워서 내가 어떻게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심해. 아까도 그랬잖아. 지랄 맞다고. 그리고 시누나 뭐 이렇게 시동생이나 뭐 이렇게 걸려있는 거는 우리 대주님 잘못이야. 우리 대주님이 내 동생들이 너무
그리고 동생들한테 아빠 같은 일로 자꾸 하시는 거야. 아니 그리고 지금 신랑이 시동생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금전으로도 뭐든 다 준다고. 근데 우리 대주님이 가서 받을 생각이 없어. 가서 나 돈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시동생이 못 산다 소리는 안 나와 엄마. 그이 집이 못 살아서 내가 돈을 보태줬다 소리가 안 나온다고. 아니 그 보태준 게 아니라 이제 빌려갔는데 빌려갔는데 지금 그 돈을 가져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돈을 지금 받아야 우리 동생이 이용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내 동생을 내 자식처럼 돌보는 걸 이용을 해서 자꾸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야. 이걸 빌려갔지만 갚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저 그걸 받아내고. 근데 우리 아버지도 가서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제 아빠도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딸이 지금 이제 아파트도 이거 돼갖고 이제 그 돈도 좀 들어가면 이제 돈도 거기다가 좀 돈이라 좀 빌려주고 좀 해야 되는데 남한테 빌려 쓰느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대차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도 가서 얘기를 하면은 나오겠어요? 돈 줘요. 우리 형이 저러면 오죽하면. 근데 이 아버지가 가서 사정을 딱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 이만이만하니 돈을 줘라. 다 못 갚으면 일부라도 이렇게 이렇게라도 갚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갚아줘? 줘?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입을 안 떼니.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생각했을 때도 우리 형이 나 그냥 줬나 보다. 아니 그냥 줬다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중에라도 형님 나중에라도 지가 잘 살면 혼자만 잘 살진 않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는 있어. 지금도 우리 집보다 나은데? 낫는 정도가 아니죠. 저는 지금 꼴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집은 뭐 이렇게 산대 지금. 예. 네. 그지?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줄 생각이 없다고 말만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서 얘기를 잘 하셔서 받아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지금 가 얘기해 나올 때가 있냐 그런 식으로만 말을 하고. 왜냐면 이제 그 집이 있어요 지금, 나올 때.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지금 이제 재개발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재개발에 들어가고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서 이제 그 뭐가 돼야 이제 돈이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인 아니, 거야 이제. 돈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네보다 많고 엄마네보다 많아.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때 지금 근데, 많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음을 먹고 가야 된다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돈이 나오지. 앉아가지고 가서 입도 한 번 안 떨어보고 앉아서 돈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 아버지가 본인이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돈은 나온다는 네. 얘기지. 쉽게는 안 주는데 돈은 나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서 얘기를 계속 하셔야 돼. 근데 한 번 가서 툭 던지고 나면 또 끝이면 안 못 받아요. 그래서 애보고 자꾸 돈을 좀 아빠 가서 돈을 받으라고 받아서 좀 달라고 얘기하라고. 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다 주더라고. 아버지 같이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다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 엄마가 우선이에요. 최고 먼저요. 맞아요.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 자식이야. 아까 그랬죠. 처음에. 네. 시작하자마자 우리 할머니가 딱 그러더라고요. 이 네. 아버지는 그게 없어. 근데 엄마가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마음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 엄마한테는 내가 남편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게 자식들, 동생들한테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엄마 못 살아 더 이상.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헤어질 것도 아니지만 엄마가 스트레스 나서 병이 나서 못 사니 그냥 내비두시고 지금처럼 그냥 관계 유지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너, 난 나. 그냥 그래서 엄마 그냥 그렇게 거야, 사시고 그냥. 나는 자식들이 그나마 우리 엄마 고생한 거 알고 우리 엄마 힘든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식들이 우리 엄마 모른 척은 안 해. 뭐 우리 엄마한테 돈을 펑펑은 못 갖다 줘도 마음 씀씀이는 내 엄마한테 많이 쓰니 그거에 대해서 딴 데 신경 써서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엄마를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 아 그렇게 그러려고 노라고 그사 그냥 그래서 그냥 오죽하면 시어머니하고 신하고 그냥 끊어버렸다니까요. 잘했어. 근데 이제 천상 이제 또 오면은 부딪히면 부딪히게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기본만 대하셔요. 어떻게 그냥 오셨어요 하고 그냥 엄마가 할 도리는 하셔야 나중에 엄마가 그게 저 정같이 안 해요. 저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어. 근데 엄마가 할 도리 안 하면 나중에 그걸로도 흠이 잡힐 수 있으니까 기본만 하시고 예전처럼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라고 해도 이놈 시어머니가 되어서
말하는 신우가 미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시어머님이 나 밉다고 그랬어요. 제 아빠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왜 가만히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말 안 하고 왜 죽으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그래서 아까 우리 할머니가 고생 많았다고 살아내느라 이분하고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다 그러셔. 그리고 할머니가 봤을 때 너무 안쓰러운 거야. 내 새끼가 저기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사니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다 그래. 그래서 아프지만 마셔. 내가 건강해야 놀러도 가고 자식들 뭐 할 때 내가 뭐 10만 원, 20만 원을 보태줄 수 있으니 엄마가 힘을 내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